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상당히 핫한 아크 자산운용 펀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크 펀드들은 모두 아주 확실한 철학이랄까, 컨셉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크의 CEO이자 CIO는 캐서린 우드입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어디서 본 듯한 분일 겁니다. 이분은 테슬라 주가가 5년 안에 7,000불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대단한 확신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몇 년 안에 주가가 얼마 간다, 이렇게까지 밝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캐서린 우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전기차 수요 증대와 자율주행 택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우버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요즘은 테슬라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파괴적 혁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1년 스팀 엔진, 1876년 전화기, 1990년 인터넷, 2003년 게놈 지도 완성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파괴적 혁신으로 차세대 인터넷, DNA 연기 서열화, 자동화, 에너지 저장,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성장의 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크 펀드 중에서 액티브 펀드 5개를 아크F부터 아크K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ETF는 다 인덱스 펀드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로 액티브 펀드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면 ETF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ETF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먼저 아크F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 설정일은 작년 4월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나머지 펀드들은 모두 2014년에 설정되었습니다. 순자산은 2억 달러, 운용보수는 0.75%입니다. 다른 인덱스 ETF와 비교해서 운용보수가 높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펀드가 액티브 펀드인 걸 감안하면 운용보수가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펀드 대부분은 운용보수가 1.2%를 넘습니다. 이 펀드는 35개에서 55개의 주식을 투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펀드 모두 보유 종목 수는 30개에서 50개 사이입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EO이자 CIO인 캐서린 우드입니다. 모든 아크 펀드는 캐서린 우드가 직접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F는 액티브 펀드고요. 핀테크 혁신 기업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다. YTD 수익률은 32%, 1년 수익률은 41%로 굉장히 높습니다. 탑10 홀딩을 보면 스퀘어, 애플 등 눈에 익은 기업도 있고 다소 생소한 기업도 보입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펀드 중에 아이페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모바일 결제가 테마인데요. 탑10 홀딩을 보면 아크F와 달리 익숙한 기업이 많이 보입니다.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크F가 아이페이를 압도합니다. 핀테크나 모바일 결제는 제가 관심 깊게 보는 섹터 또는 테마인데, 이 차트만 보면 아크F가 더 나아 보입니다. 다음 펀드는 아크G입니다. G는 게놈의 약자입니다. 게놈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설정일은 2014년, 자산규모는 13억 달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게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바이오 인포매틱스, 뭐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다소 생소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아크에는 유전자 분야 석학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확실히 게놈, 이런 건 직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를 보시겠습니다. YTD 1년 모두 55% 수준이고,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연 20%입니다. 최근에 이쪽 섹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탑10 홀딩을 보면 솔직히 아는 회사가 별로 없어서 리서치 좀 해봤습니다. 인비테는 암진단 등 유전자 검사 회사, 크리스프는 유전자 편집 회사, 일루미나는 유전자 분석 및 게놈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펀드에는 무서운 회사들이 포진해 있네요. 다음 펀드는 아크W입니다.
차세대 인터넷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역시 14년에 설정되었고 순자산은 기눈펀드와 같은 13억입니다. 이 펀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AI, IoT, 소셜 플랫폼, P2P 관련 회사에 투자합니다. 왠지 수익률도 좋고 탑10도 아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익률이 경이롭습니다. 1년 63%, 설정일 이후 연 32%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탑10 종목을 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잘 알려진 회사들입니다.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10%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핀테크 펀드인 아크F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스퀘어를 두 번째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스퀘어는 핀테크 결제 및 판매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어서 아크T입니다. 이 펀드는 로보틱스, 자동화, 우주탐사 이런 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설정일은 역시 2014년이고요. 설정액은 3억 달러로 아크G나 아크W보다는 작고 아크F보다는 큽니다. 에너지 저장, 자동화 및 생산, 3D 프린팅, 우주탐사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살펴본 펀드 모두 펀드당 30개에서 50개의 종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정도는 지킨다고 볼 수 있는 건 30개 이상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30개에 분산 투자하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 최적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크큐의 퍼포먼스입니다. 다른 펀드들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네요. 설정일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17%입니다. 탑10에는 역시 테슬라가 10%라는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투요, 3D 프린팅 로보틱스 사업을 하는 프로토랩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크 ETF 5개 중 4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아크 K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4개 펀드 수익률을 차트로 비교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TD로 보면 아크 Q, 아크 F, 아크 W, 아크 G 순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크 K의 수익률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아크 G보다는 낮고 아크 W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아크 K입니다. 이 ETF는 그냥 싸잡아서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펀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언급한 4개의 펀드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을 담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펀드도 35개에서 55개의 종목으로 운용합니다. 단순히 4개 ETF의 합이 아닌 겁니다. 설정액은 48억 달러로 아크 ETF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합니다. 개놈부터 핀테크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27%. 탑10 홀딩에는 역시 테슬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인 QQQ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ETF인데 수익률이 아크K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불리시한 장에서는 사실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요즘 같은 장은 집중 투자, 잘 나가는 애들만 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액티브 펀드가 모두 좋다는 건 아닙니다. S&P 자료를 보면 액티브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가 1년 기준으로 70%, 5년에 80%입니다. 바꿔 말하면 5년으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갈 때 오직 20%의 액티브 펀드만이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능가합니다. 아크의 모든 펀드가 여기 20%에 해당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두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크 ETF들은 확실한 컨셉이 있고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일이 얼마 안 되었지만 확실한 컨셉이 있고 CEO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해서 신뢰가 갑니다. 제가 볼 땐 직투보다는 무조건 나은 선택입니다.
특히 테슬라를 사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아크W, 아크큐, 아크K 중에 하나를 투자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는 메인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서브 투자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 되는 방송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